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호경님의 신과 함께 중에서 시간의 의미를 다룬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갔다와 수상한 그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불가능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원제는 벤자민의 기이한 사건입니다. 벤자민 버튼, 브래드 피트는 80세의 몸을 가진 흉측한 노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그의 시간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노인으로 늙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거스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늙은 모습을 보는 것은 참혹한 일입니다. 저 비정상적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러나 점점 더 젊어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도 온갖 편견을 넘어서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남자의 모습을 보다 보면 벤자민의 삶도 정상적인 궤도를 찾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된 데이지의 품속에서 죽어가는 어린 벤자민의 모습을 보면서 감독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바랄까요? 시간의 어긋남은 기억의 어긋남이며 이것이 소통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면 이 영화는 단절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로 알려진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남북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과 달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으로 아들을 잃게 된 유명한 시계공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새로 지은 기차역에 거꾸로 가는 시계를 달면서 벤자민의 거꾸로 가는 시간은 시작됩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든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없는 시대 혹은 아들을 죽인 시대와의 단절을 소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의 심정은 단호합니다. 난 이 시대와 끝났다. 난 우리 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므로 벤자민의 거꾸로 가는 시간은 불통과 단절 또한 분노의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는 벤자민에 대한 베타와 불화의 시선을 감추지 않은 채 정상과 비정상, 나와 너, 같음과 다름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불통과 불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 단절의 벽을 넘어서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거꾸로 가는 벤자민의 시간은 정상적인 삶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이를 뛰어넘는 교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70살 노인이 10살 아이와 10살 아이가 60살 여자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랑합니다. 이 때문에 벤자민이 만들어가는 상상 초월의 삶은 소통과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더욱이 소설과 달리 어긋난 시간 속에서 사랑을 지키려는 벤자민의 노력은 사랑의 의미까지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아이가 되어 죽음을 이르는 벤자민과 어린 벤자민을 품속에 안은 데이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사랑이 어긋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거꾸로 가는 시간 속에서 다른 시간의 사람들과 사랑하고 공감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벤자민의 인생은 멋집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자랑하던 그 누구의 삶보다도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20대의 빛나는 시절을 다시 한번 꽃피운 오말순 여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은경과 나문희의 기막힌 조화 속에 70대와 20대를 오가는 수상한 그녀는 오말순 여사의 거꾸로 갔던 시간을 보여줍니다. 종종 짐덩어리같이 취급되는 노인에 대한 서글픈 시선을 코믹하게 비틀어준 이 영화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짚어주면서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그저 잉여의 삶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이 아들을 대학교수로 만든 억척스러운 오말순 여사도 가정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거추장스러운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청춘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한 방으로 20대의 꿈만은 처녀로 돌아간 할머니는 전혀 새로운 삶을 만끽합니다. 영화의 슬픔은 20대 처녀에게서 70대 노인의 향취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지만 거꾸로 돌아간 시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20대의 손자와 소통하고 그 손자와 한패가 되어 손자의 꿈에 다가갑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바로 그 새로운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어렵게 자식을 키우느라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로맨스와 꿈을 버리고 다시 할머니로 돌아가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손자를 살리기 위한 오말순 여사의 선택은 그녀의 시간이 언제나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여행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가치입니다. 지난 것을 회상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결국은 그 시절에 지나간 아름다움은 지금 이 순간의 의미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거꾸로 가는 시간 속에서 벤자민이 찾아낸 의미도 이러한 것입니다. 젊었다거나 늙었다거나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귀하거나 쓸모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매순 여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현실을 벗어났다면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쓸모없는 노인네라는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놓친 사랑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온 남루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현재가 무가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떤 시간도 잉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시간은 일상적, 역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잡아먹는 크로노스 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편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는 듯합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인간을 집어삼키는 시간에 대한 전격적인 반항입니다. 늙은이로 태어나서 어린 아이로 생을 마감하는 벤자민은 마치 잡아먹은 인간들을 다시 토해내는 크로노스의 흉측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벤자민에 비하면 일시적일지라도 오말순 여사는 가역적인 시간의 힘을 거슬러 삶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에게 먹히지 않는 인생의 단단한 내공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잡아먹을 수 없는 삶의 의미 말입니다. 두 영화는 크로노스적 시간의 흐름을 흐트림으로써 시간의 새로운 힘을 찾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와 다른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적절한 순간, 기회, 올바른 척도 등을 뜻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으면 잔인한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든지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일상적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비일상적이며 그러므로 초월적인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이 초월적인 시간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외부에서 침입해서 크로노스의 일상성을 깬다는 의미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초월적인 시간이며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등장한 예수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때로 번역된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세상에 나온 예수의 외침은 새로운 시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시간은 평범한 일상적인 크로노스를 깨는 시간이며 크로노스와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지배입니다. 크로노스에 붙잡힌 인간이 카이로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주인이 되었던 시간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종교였습니다. 특정한 곳에 있는 특정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망가진 크로노스도 속에서 빛나는 순간을 경험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더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단절과 불통의 시대에 가능하지 않은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카이로스적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카이로스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고 언제나 의미 있고 언제나 도전해 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도 아름다워라, 페이지 터너, 페이스메이커, 슈퍼스타 감사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